네, 안녕하십니까. 윤준입니다. 현재 영상을 찍는 날은 12월 28일 3시 43분 장 끝나고 나서고요. 지금 이제 수급들도 나온 상태로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자, 신상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, 애플카 관련된 종목이에요. 애플카 관련된 종목이고, 그 안에서도 2차 전지랑 관련돼 있는. 그래서, LG전자가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갔었을 때 같이 좀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. 워낙 그동안 좀 관심이 좀 빠져 있었던 종목이기도 했어요. 뭐 하루 거래량 뭐 100만 주, 60만 주, 뭐 50만 주, 30만 주 4배 정도로 계속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 이틀 전이라고 좀 그렇죠. 이 거래일 전, 저번 주 수요일 날 29% 상한가를 가고 거래량은 2억 가량 나와줬습니다. 순식간에 이제 올라가줬는데 자 나쁜 종목은 기본적으로 신상 델타테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기본적으로 메리트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멀리 봤었을 때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신상 델타테크가 애플카와 관련된 뉴스가 껴버렸죠.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애플카와 관련된 뉴스가 과연 이게 확정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. LG전자도 마찬가지고 확정적으로 갈 것이냐 애플카 뭔가 이 신상 델타 테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,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봐요. 멀리 봤었을 때 가능성은 될수 있지만, 아직 거기까지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먼저 보거든요. 그러면, 신상 델타 테크는 테마성으로 봤었을 때 최대한 빨리 치고 빠지는 게 나은 종목이고, 그 다음에, 멀리서 봤을 땐 중장기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5,000원까지 빠지거나 4,000원까지 빠졌을 때에도 내가 매력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어야만 해요. 그러려면, 거래량이나 수급이나,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추이에 봤었을 때안 좋아지면 안 되겠죠. 어느 정도의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과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수급들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수 있는 수준으로 움직여주는 게 제일 베스트적인 흐름이에요.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저건 봤었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매력적이고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했던 가격대는 전 7,000원짜리입니다. 근데 이미 8,000원까지 올라온 상태고 오늘 마지막에 종가 수급을 봤었을 때는 종가 차트를 봤었을 때는 동시효과에서 종가까지 2%가량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어요. 여기서 어느 정도의 손바뀜은 저는 조금 났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이유가 마지막 기관은 털어주고 마지막에 외국인 투신은 물량을 잡아간 모습이었어요. 물론 이 일부는 개인 투자자가 잡아갔겠죠. 그러니까 외국인 투신이 합쳐서 약 10만 정도를 잡아갔고요. 기관이 47만 정도를 매도를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30만 주 또는 그 이외의 거래량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가 잡아간 흐름들이다. 그러면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더 전에 있던 핸들링들을 잡아줄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앞전에 있던 수급처럼. 그래서 여기서 타점부터는 지금까지 한 2, 3일 동안 봤던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분봉 차트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큰 흐름들 크게 움직임들 잡아주던 거를 오히려 쪼개서 짧게 여러 번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. 아니면 아예 박스권을 만들어서 쭉 가둬놓다가 슈팅으로 뭔가 흐름들을 바꿔줄 수도 있겠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인 대응으로 보면은 전 7,500원 라인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. 7,500원 이탈에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더 5,500원에서 7,000원짜리 박스권 다시 한번더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7,500원짜리 이탈 정리가 일단 먼저 잡아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,000원짜리 정도를 봤었을 때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가들 뭐 물론 이제 배당날 일이 많이 겹쳐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지금 뭐 종목들이 다양하게 아침부터 좀 바쁘게 움직이겠지만 그런 것들 좀 감안하고 나서도 저는 그 자리들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,500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난 짧게 볼 거다라고 하면은 7,500원짜리나 아니면 살짝 위로 올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에서 마이너스 3%에서 4% 정도까지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내일 또 마저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저는 이 애플카 관련된 얘기들이 찌라시란 얘기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애플카 관련된 얘기들은 나중에 한번 더 제대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고 일단 신성 델타 테크는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들을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에는 제가 좋은 얘기들과 또 나은 얘기들을 조금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